와바냐 바람이 네, 반갑습니다. 가늠제일 이후 일주일도 안 되게 돼서 또 뵙습니다. 반갑죠? 네, 저도 무척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오늘 내려다 보니까요, 종무소에서 이제 오늘 또 처음 법회에 동참하신 분도 계셔서 인사도 또 반갑게 하고 법회에 동참하셔서 반갑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불광사 오기 전에 다른 사찰에 머물 때에 신도분들이 이제 인사차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감시 차담을 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보살님께서 스님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스님 지금 20분 동안 계속 불광사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런 거 맞네, 맞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간 일 중독에 걸린 건 아닌가, 워크홀릭 요즘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새해 발언을 제가 급 변동을 했습니다. 조금은 게으른 수행자가 되자. 책임감 있는 게으른 수행자, 사명감 있는 게으른 수행자가 되어야겠다. 뭔가 하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좀 농담 보태면, 뭐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 아주 반듯하고 사명감 있고 뭔가 이렇게 줏대가 있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할랑할랑한 그런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이 살고 싶고, 그런데 이제 불광사에 와서 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불광사라는 이 좋은 사찰, 우리 광덕 스님의 유지가 흐르는 곳이다 보니까 좀 많은 사명감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또 우리 불광 형제 수행자 덕분이고, 저 멀리 일요일에 고생하시는 분들 덕분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보살님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헌신을 할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불광 50주년 해입니다. 다시죠.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초하루 법회를 여는 마당에서 불광의 정신이고 본사인 광덕 큰스님에 대해서 다시금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신행의 기준은 부처님의 삶과 말씀이죠. 그중에서도 부처님의 생애의 이야기들은 불법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침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실은 불교의 교리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는 기준이 확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불광사를 있게 만든 선지식이면서 불광의 사상과 실천이 기준이 되는 근본은 광덕 큰스님이시죠. 그래서 스님의 생애를 아는 것이 불광의 현재와 미래를 올곧게 열어가는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스님의 생애를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광덕 스님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이들 알고 계셔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근간에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자주 듣고 숙지하고 사유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불광사의 봄을 성큼 오게 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광덕 스님의 이제 그중에서 정신적인 스승이셨던 세 분의 스님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광덕 스님의 스승들은 이제 훗날 이 불광사, 즉 불광 사상을 있게 한 토대이고 자양분이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다시피 불광사에서 광덕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해인사, 송도사와 함께 영남의 3대 사찰, 또 부산의 대표적인 도량이 범어사죠. 범어사 다 가보셨죠? 범어사를 첫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 현판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현판이 되어 있나요? 다 가보셨다면서요.
선찰대본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찰에는 조금 없는 특이한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는 좀 이렇게 일제시대로까지 넘어가요. 선찰이란 말은 선수행 도량이란 뜻이에요. 우리 가나선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도량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서의 당시 30본산제가 시행이 돼요. 우리 이제 불교와 의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송교 양종, 성과 교회 양종으로 분류가 되는 지침이 하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모사는 이거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찰, 선수행 중심의 대본산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현판을 걸어올리게 돼요. 일주문에. 그래서 현판에 선찰 대본산 보모사가 있다는 겁니다. 1900년경에 이제 선의 중흥제라고 할 수 있는 경호스님, 다 아실 겁니다. 경호스님을 조실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기라성 같은 용성스님, 동산스님, 소천스님 등 많은 이제 역대 고승들이 거쳐가면서 참선수행도량 또 도심의 포교도량으로 그 명성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광덕스님의 은사는 당시 범호사 선원의 조실 동산스님입니다. 그리고 용성스님은 광덕스님의 노스님, 할아버지 스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소천스님은 저 집에서는 그걸 사숙스님이라고 하는데요. 밖에서는 삼촌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여러분 잘 아는 가야산의 호랑이 누구죠? 성철스님, 광덕스님의 사형스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은사인 동산스님 아래 정말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상자스님들이 배출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명언을 남겼던 성철스님이 계시고 또 정화운동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수행의 종장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신 지효스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유스님, 범호사 전 방장스님이시죠. 그리고 고산스님, 누구시죠? 쌍계사 전 방장스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광덕스님, 또 무진장스님 아시죠? 설법제일 부르나존자로 유명하셨잖아요. 이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할 정도로 바로 이 동산스님 문화에서 광덕스님과 함께 법을 펼치셨던 분들입니다. 광덕스님의 이제 노사라고 하죠. 저희 집에서는 할아버지 스님이 계신데 용성스님입니다. 해인사에서 출가해가지고 고은사 김수월 스님에게 대비주 염성을 전달받고 열심히 염성을 해서 첫 등력을 얻습니다. 수월 스님이 여러 분 계셔요. 사실은 고은사에 지금 말씀드린 김수월 스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호 스님의 제자 수월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 또한 천수경 대비주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대비주 신묘장구 다라니 염성은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한 광덕스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셨던 주력 수행이고요. 용성스님 또한 척 등력을 이 대비주 수행으로 하셨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자 화두를 참고하면서 송광사 안거 당시에 확철 대오를 하셨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 한 40세 나이로 따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중선 운동을 전개를 하셔요. 그래서 서울의 시내 처음으로 참선이란 말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장본인이 용성스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용성스님은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그전에는 불교 경전이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를 한글로 번역하고 보급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불가, 참불가를 새롭게 만들고 제작해서 보급을 해요. 거기에 얽히된 설화 하나가 이제 용성스님은 우리가 뭐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독립운동으로 옥중에 수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옥중에서 교회 목사분을 만나요. 그 교회 목사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한글로 된 참물가를 부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불교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현실이. 그래서 옥중에서 나오신 이후에 불교 최초로 우리 장당과 음계로 된 참물가를 작사, 작곡을 하세요. 또 불교 의식, 연불 의식을 이렇게 참불가로 부를 수 있도록 도입을 또 하십니다. 이외에도 하신 일은 많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스님이 생각하시기를 정말로 민족과 불교를 구하는 길은 오직 포교다 이거예요. 포교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래서
전에 없던 정기법회, 일요일 학교와 같은 근대화된 포교 운동을 시작해요. 정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하는 거예요. 어찻게 보면 광덕 스님께서 이렇게 개혁적인, 정말 개혁적인 거죠. 이런 우리가 일련의 얘기들 들어보면 용성 스님의 수행, 가풍, 대각사상, 그리고 현대적인 불교 운동, 이런 사상과 실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광덕 스님께서 용성 스님에 대한 논문을 직접 쓰셨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죠. 또 이제 광덕 스님께서 최초로 신행한 제가 결집 단체 이름 또한 대각회라고 명명을 하십니다. 대각회는 용성 스님께서 크게 이렇게 주장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용성 스님의 사상 전승에 있어서도 스님께서 굉장히 뚜렷한 행보를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은사 스님 대해서 광덕 스님께 또 큰 영향을 내려준 분이 바로 은사이신 동산 스님이세요. 동산 스님은 현대 한국 불교의 중흥조라고 알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법제일 하동산 스님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어른 스님들은 앞에 성을 붙였어요. 이 하동산 스님은 그렇게 법문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절에서 법문을 하러 가시면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난한 절에 가서 동산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 이를테면 3년 먹을 양식이 모아진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법력이 있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산 스님은 사실을 당시에 엘리트셨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전문 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용성 스님을 은사로 법무사에서 출가를 하세요. 출가 초기에는 이제 경정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은사인 용성 스님이 이제 옥중에 갇혀 있을 때는 옥바라지를 굉장히 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참선 수행의 정진에 몰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법무사 금어선에서 확철대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법무사 선언에서 이제 조실 스님으로 추대가 돼요. 오랫동안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수행 지도를 하시죠. 특히 이제 1950년대 조계종단의 종화불사, 50년대 60년대는 이 조계종단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광덕 스님도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죠. 특히 동산 스님이 계속 거기 앞장서서 일을 하셨거든요. 종화불사 이후에 네 차례나 종종을 역임하셔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의 조계종단의 일상에 있어서 그 위상을 토대를 확립하신 분이 동산 스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 스님에 관한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인데, 자 부산이다 보니까 전몰 장병의 위령제를 법무사 대웅전에서 당시에 법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이제 법회 시간에 맞춰서 가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오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들어옵니다. 법당을 향해서 법당에 이르러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법당 안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저 부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유엔군 사령에 설명을 하잖아요. 법당 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동산 스님 보고 호통을 치십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부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법당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왔는데 또 동산 스님이 법당에 들어왔으면 모자를 벗어야지. 그게 경우가 되겠냐. 그래서 뭐 군인들은 다 이렇게 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모자를 다 이렇게 벗게 됩니다. 그 이제 일화를 바탕으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호통을 치신 분들은 딱 두 분이다. 김구 선생과 부산 법무사의 하동산 스님이시다. 나중에 하동산 스님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를 해라 라고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스님께서는 참 선수행사처럼 결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동산 스님을 뵙기 위해서 강덕 스님이 법무사로 내려가요. 1950년 24세 때 청년 시기. 광덕 스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세속에 대한 학문에 좀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부산 법무사로 가서 동산 스님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인데 법회별도 제가 조금 써놨는데 축약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에 오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 문제야말로 지금까지 자기가 찾던 삶의 본질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인사를 드리니까 동산 스님께서 제게 건넨 첫 마디가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이 너라고 하자, 생각에 있을 때는 생각이 너라고 하자,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너는 뭐냐 가져와 봐라. 그때만 해도 그 뜻을 몰랐습니다. 생각을 꾸며내가지고 내가 뭐냐 내가 뭐냐 온갖 이론을 다 꾸며내려고 했습니다. 생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쫓겨났습니다. 이 말을 이제 86년도에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글만 봐도 굉장히 두 분의 치열한 인연담이 생각이 되죠. 스님께서는 굉장한 독서광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봤던 책 속의 내용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출가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덕 스님께서 동산 스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제 제가자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자의 신분으로 선원에 입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사에서 스님을 고처사라고 부르죠. 당시 성명 중에 성이 고시였으니까요. 선방의 말석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선원의 어떤 운력, 사중의 운력을 열정적으로 하시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선원은 스님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에는 50년대, 60년대는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하지만 당시 조실 동산 스님의 어떤 가르침 덕분이죠. 아마도 첫 인연 때 광덕 스님의 성근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부촉을 하신 거겠죠. 말석에서 공부를 좀 해라. 역시 역시나 다를까 스님께서 열심히 정말 선언 정진을 하십니다. 근데 건강이 또 안 좋으신 게 정말 어려웠던 문제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 따로 절이나 토굴을 가서 정진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수행자들은 대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 대중에 의해서 내가 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강박이 있어요. 늘 스님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정진을 했던 이 광덕 스님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또 100일 동안 목숨을 걸고 정진을 했던 기록도 있고 심지어는 무인도에 들어갑니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섬으로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참선과 기도를 병행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의 기록에 이제 대비주 사천독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천독이 말이 사천독이지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덕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수행자로 좀 알려진 면이 있지 않습니까? 선사의 면모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선수행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천독이라는 건 저 개인적 해석으로 봤을 때는 참선을 열심히 정진하다가 조금 더 어떤 경계에 부딪히고 막히면 다시 대비지수 주력 수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집중해서 수행의 길로 또 들어가시고 이런 반복적인 수행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관련된 당시 기록이 또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머리를 깎고 여미를 입은 고처사는 포교당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했다. 예불을 하고 불공을 올리는 의식을 집전했다. 그러나 추건과 법문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스님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처사의 비구관을 엿볼 수가 있다. 99년도에 불광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당시에 광덕 스님께서는 제가 법사의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근데 스님께서는 정말로 단호한 신념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법사의 역할과 스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경계를 지으셨던 거죠. 의식을 집전하고 도량 관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추공과 법문은
스님들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종교계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광덕 스님은 정말 단호한 세계관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얼마 전에 그런 보살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법사분들이 오셨을 때 이 상단에 앉아서 법문을 하는 게 맞습니까? 스님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광사 내력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보면 광덕 스님 계셨을 때에도 많은 제가 법사들이 뭐 전 법회장님을 포함해서 올라오셔도 대부분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덕 스님 입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제가 법사분들, 교수님들,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강연을 하실 때도 대부분 이 사회자석이나 서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그 보살님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보살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즉 그거는 광덕 스님의 유지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상다법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 누군들 앉아도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불광사 오기 전에는 뭐 법문할 인연이 있을 때 주로 서서 했어요. 일부러. 또 법당이란 구조가 이 수평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좋다고 느꼈었지만 또 불광사는 그 나름대로 관례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촬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모습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큰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웅전 법당에 어간을 항상 비워놓잖아요. 그거 왜 비우나요? 아무나 들어오면 되잖아요. 길인데. 하지만 그 어간은 스님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돼 있잖아요. 가장 기초 불교 교육 받으면 그 인식 교육 받습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불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당은 더 철저합니다. 성당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중앙 통로라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하느님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래서 사제 외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종교는 종교망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법사들이 스님보다 지식적으로 더 오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종교계에서 그것의 중요함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교가 역사적으로 정말 숱한 핍박 속에서도 그 해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출가한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얼마나 불교가 핍박을 받고 어려웠습니까? 스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교가 전속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심지어 이러한 출가에 대한 교단을 비판하려면 정말 스스로 그만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에 대한 좀 하심과 겸손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이제 소천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천 스님은 정말로 금강경을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이에요. 구국구세 운동. 법무사에서 용성 스님의 위패상자로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스님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 스님과 사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위패상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대신 법상자는 많죠. 그 스님의 언덕과 가르침을 존수받겠다 하는 그런 법상자는 많아요. 위패상자도 지금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광덕 스님의 위패상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스님들, 문도 스님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득한 후에 어느 절차대로 의식을 치른 후에면 위패상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만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도량에 있으면서 정말 날마다 예불을 하면서 이 광덕 큰 스님을 깨어나면서 보고 안고 자고 늘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는 상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 무슨 의식을 치르고 부처님을 모시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광덕 큰 스님에 대해서는 우리 법문사, 아니, 불광사 대중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인간관계적인 의미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종지로 보는 법의 의미로 만납니다. 법을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해석이 가능해요. 위배상자도 되고 법상자가 되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유발상자라는 말도 하잖아요. 출가 대중을 또 그렇게 상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소천 스님께서는 그래서 금강경의 해설서를 낼 정도로 출가 이전에 정말로 금강경에 달통한 분이셨고 출가 당시의 나이가 56세였습니다. 많죠. 지금으로도 보면 56세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동진 출가는 이제 많이 드물어요. 가면 갈수록 사회생활을 좀 하신 이후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출가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계종단에서 지금 62세 이하 은퇴자 출가를 열어놨잖아요.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출가의 나이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 마지막 열반 하시기 전에 받아들인 제자가 수바드라예요. 나이가 120세였어요. 자,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출가할 때 내가 정신적인 구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여기도 지금 출가할 만한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어 보여요. 용기를 내시면 출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에 있어서. 나이 제한이 없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게 상담 요청을 하면 제가 정신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소천 스님께서는 이제 금강경을 대해서 정말 99세. 이 99세를 보면은 일종의 불교를 지키는 호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호법법회 하지 않습니까? 또 밖으로는 사회 계몽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금강경을 통해서. 그 광덕 스님께서는 소천 스님을 모시고 금강경을 번역해서 정말 널리 퍼뜨리는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금강경 독성 구국 원력대예요. 이름 자체도 원력이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천 스님께서 금강경을 번역하실 때 바로 옆에서 광덕 스님께서 원고도 쓰고 인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세요. 심지어는 금강경을 읽고 공부하겠다는 맹세의 서약서까지 소천 스님 앞에서 썼대요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라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1080기도 금강경 매일 독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우리 무작정 읊는 금강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의미를 찾고 되새기고 사유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광덕 스님께서는 금강경 독송 운동을 함께 하면서 소천 스님의 원력 또 불교 사상을 체득하셨겠죠. 또 그러한 결실이 불광사 사상으로 녹아들었겠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스님은 이제 법무사 그 일대에서 불려진 이름은 이제 고처사였지만 법무사 스님들과 공부 모임에도 함께하고 실질적인 스님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말로 치열한 구도심이 있었고 굉장히 하심을 많이 하셨어요. 광덕 스님이 글을 읽어보면 그리고 대중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항상 대중 애호 정신이 정말로 뚜렷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부모사 내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용성 스님, 동산 스님, 소천 스님 이 세 분이 광덕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국 불교사에서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성 스님은 그때 관화선의 대중화, 또 한글 역경의 불사, 그리고 금강경의 독송운동을 주창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동산 스님은 그 자체로 높은 수행력을 가지셨고 또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하셨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천 스님의 금강경 독송운동, 또 깨달음을 표명한 각운동이라는 운동을 또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선지식들의 이론과 실천 하나하나가 광덕 스님의 사상과 전법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산 스님, 동산 스님, 소천 스님의 공통점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찰이라는 이 전통에 묶어두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대중에게, 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교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산중에서 수행을 한 이후에는 중생 교화를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한평생을 우리 시대의 역사와 안품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이 용성 스님의 또 유지를 동성 스님과 소초 스님이 이어받고 또 그러한 유지를 다시 광덕 스님이 이어받아서 지금의 우리의 이 바라밀 국토를 향해 간다는 불광사를 창립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의 위법 망구 정신, 바른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겠다, 헌신하겠다라는 정신을 이제는 우리 불광의 수행자들이 정말로 굳건하게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과거보다 더 올바른 불광사로 가야 됩니다. 더 정직한 불광사로 또 가야 됩니다. 더 열린 불광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불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수행을 점검을 하고 의지를 좀 하시고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마음으로 불광사의 새 역사를 함께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모두가 불광사의 횃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타오르는 횃불은 스쳐가는 잔바람에 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덜 활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점 명심하시고 함께 수행 열심히 하시고 조화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바냐바람이 보현으로 보리우리.